이렇게 볶아보면은 밥 두 공기 뚝딱하게 만드는 레시피 아닙니까? 가정에서 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정말 맛있는 요리 하나가 탄생될 겁니다. 안녕하세요, 김대석 셰프입니다. 아침에 경동시장 가니까 애기고추가 많이 나왔더라고요. 이 애기고추 300g과 스팸 1개 200g, 그리고 양파 이 한 개 준비했는데요. 사용은 반 개만 사용할 겁니다. 이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밥 두 공기 뚝딱 할 수 있는 입맛 다시 부는 고추볶음을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나머지 재료는 만들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양파 한 개인데요, 반 개만 사용하겠습니다. 양파는 잘잘하게 채 썰어 주면 됩니다. 양파는 붙지 않게 분리를 좀 시켜서 사용해야 됩니다. 스팸 1개 200g 사용합니다. 네, 스팸을 이렇게 개봉을 하겠습니다. 스팸 이거 쉽게 빼는 것은 김대석 생활 꿀팁 보시면은 또 자세히 볼 수 있고요. 덮개에다가 서너 번 치면은 이 스팸이 잘 빠집니다. 예, 이렇게 쉽게 잘 빠지죠. 예, 이렇게 반으로 썬 다음에요, 여기서 반으로 한번 더 썰어 줍니다. 이렇게 스팸을 썬 다음에 뜨거운 물을 좀 부어 줘야 됩니다.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1분만 담궈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고추볶음을 만들어 보면은 그렇게 짜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. 1분만 기다리겠습니다. 1분이 지났습니다. 체에다가 받쳐서 스팸을 이렇게 붓습니다. 이렇게 체에 물기를 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스불을 켜겠습니다. 팬이 충분히 가열이 되면은 식용유 한 스푼 사용하겠습니다. 그리고 양파 썰어 놓은 거 반 개 사용합니다. 먼저 양파를 볶아 줍니다. 네,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스팸을 넣습니다. 스팸이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간마늘 한 스푼 사용하겠습니다. 애기고추 넣겠습니다. 애기고추 넣고 어느정도 충분히 볶아줘야 됩니다. 오늘의 포인트, 고추기름 2스푼 넣겠습니다. 이 고추기름이 오늘 한끗발 합니다요. 고추기름을 넣고 볶으면은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. 예, 이정도 볶아졌을 때 감칠맛을 위해서 멸치 액젓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예, 간도 딱 맞고요. 좋죠. 멸치 액젓이 들어가면 그냥 감칠맛이 돌고 맛있어집니다. 이 정도 볶아졌을 때 미림 3스푼 넣겠습니다. 1스푼, 2스푼, 3스푼요. 이야, 자글자글하니 그냥 맛있게 볶아지고 있습니다. 매실액 2스푼 사용하겠습니다. 1스푼, 2스푼. 이 정도 볶아졌을 때 고추장 1스푼 사용하겠습니다. 고추장이 들어가야지 간도 딱 맞고 때깔이 좋아집니다. 물엿 가득 한 스푼 사용하겠습니다. 이야, 물엿이 들어가니까 그냥 번쩍번쩍 해버리네요 그냥. 참기름 한 스푼 사용하고요. 깨만 이렇게 톡톡 한 스푼 딱 사용하면 완성입니다. 맛있는 냄새가 입맛을 다시 보게 하네요. 어떤 화려한 요리도 부럽지 않습니다. 드디어 맛있는 고추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볶아보면은 밥 두 공기 뚝딱하게 만드는 레시피 아닙니까? 가정에서 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정말 맛있는 요리 하나가 탄생될 겁니다.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